아이고야. 내가 먼저구나. 아직도 세상이 순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1호입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친구를 많이 만들고 계산적으로 인연을 만들고 관계를 만드는 사회 속에서 순수 그 자체, 순수한 친구 찾으러 왔는데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이쪽. 아, 네. 처음이어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좀 늦네요. 그러네요. 네. 요리 잘하세요? 요리요? 네. 아, 즐겨해요. 아, 다행이네요. 아, 요리 잘하세요? 제가 먹을 거를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 이제. 2인분까지는 잘 못하고요. 아, 딱 1.5인분? 네. 좋아요, 좋아요.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좀 좋은 우정을 찾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혼자서 가끔씩 해먹긴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우정이 진짜 쌓이고 나중에 친구가 되면은 같이 밥 먹을 일도 많아질 텐데 요리를 잘하면은 좋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룸에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어색했는데 노란색 머리가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 또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말이 없으시네요. 작으시구나.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앉으세요. 아, 예. 네. 되게 너무 잘생기셨어요. 요리 잘하세요? 아, 진짜 만져본 적도 없어요. 아, 큰일 났다. 아, 진짜 큰일 났다. 근데 직업이 요리사예요. 거짓말하시면 어떡해요. 원래 초반부터 거짓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땠어요? 올 때 좀 떨렸어요? 꽤 춥더라고요. 그쵸? 네. 또 오셨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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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계셨구나. 네. 아, 이쪽으로 와주세요. 아, 앉으면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 가운데 부끄러워서 끝에 앉을게요. 아, 네. 그게 아, 더 편해요, 저도.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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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원래 알던 사이이신가요? 아직 공개는 못하는데. 꿈에서 본 것 같아요. 요리 잘하세요? 잘해요. 뭐 먹고 싶어요? 어, 요리 잘하신데. 어, 잘하시구나. 처음이다. 다행이다. 뭐 먹고 싶어요? 아직은 그런 건 없고요. 네.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우, 어색해. 왜 이렇게 귀엽게 웃어요? 처음인데 너무...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저 밖에서 만나고 오셨어요, 둘이? 그니까요. 아니, 혹시 뭐 오시는 동안 뭐 떨리진 않으셨어요? 아, 사실 제가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사실 지원하게 된 이유가 정말 찐 우정을 찾고 싶어서거든요. 제가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 이번에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좀 많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원래 이제 친한 네. 우정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절규한 지 꽤나 돼가지고 네, 왜 절규했어요? 다시 새로운 친구 만나려고 왔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친구가 없었어가지고 평생의 친구를 한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호님한테 첫눈에 반했는데 이호님의 그 시크하지만 귀여운 매력에 되게 빠졌습니다. 어, 오셨다. 다음 분 오셨는데 좀 다르다. 좀 다르다. 어, 진행시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행시켜. 잠깐만, 이거 잘못 찾아오셨는데. 무서워요. 아, 여기 우정 찾으러 오신 거 맞으신가요? 왜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여기 오디션장 아닌데.
어신 이루야. 네. 기억시켜. 네네. 네, 이쪽으로 하시죠. 어, 되게 나 특이하시다. 너 뭐야? 부담스러워요.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아, 원래 이러세요? 어. 아, 이분이랑 친구 못 되겠다. 뭐야, 얘네. 얘는 벌써 마음에 안 드는데. 이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어, 어. 요리 잘하세요. 요리 잘하는 남자가 좋아. 눈을 다 띄웠는데 오호님이 굉장히 사실 저는 창문부터 보였거든요. 들어오셨던 게 너무 인상 깊었고 이호님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두 번째로 도착하신 분이 이호님이어서 그것도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친구 만드는 걸 진행시키려고 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4호 풍기는 기운이 나옵니다. 저랑 뭔가 비슷했어요. 자석끼리 안 붙는 거죠. 아, 네, 안녕하세요. 요리 잘하세요? 아,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네. 아, 큰일 났다. 이호님은 요리 잘하세요? 저는 못해요. 김치볶음밥은 내가 잘 만들어 대신 잘 먹을 수 있는 친구. 해주실래요? 사원님 원래 그러세요? 아니요, 한 사람한테만 이래요. 뭐 저희...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어? 사원님.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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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반지가 같아요. 어? 오~ 저도 있어요, 혹시, 이언니. 혹시 둘이... 아니, 오호님도 반지 있으실 텐데? 이론님도... 아, 알고 있는 사이. 아, 예. 아, 아니, 꼬집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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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으세요. 전 뵙겠습니다. 요리 잘하세요? 아, 저 요리 좋아해요. 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게 잘한다고 하기엔 좀. 왜 국회 환하게 웃어줘요? 어, 사원님 좀 부담스럽습니다. 익숙해지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뭐예요? 그냥 싫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뭐예요? 엄마 아빠랑 밥 먹어요. 고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 매력 있어. 뭐 한 분 더 오신 것 같은데. 어, 마지막 분이 오셨나봐. 아, 짜장면 여기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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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어, 키 크시다. 어, 키가 되게 크시다. 어, 마지막이시군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 제가 마지막인가요? 시간이 몇인데. 어떻게 돼? 아니, 택시가 좀 막혀가지고. 저희 엄마가 친구 좀 만들라 해가지고 이곳을 오게 됐습니다. 친구 이때까지 한 명 있으셨어요? 집에 있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아, 드디어 다 모였네요. 네, 다 모였네요.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호님이 혹시 읽어줄 수 있어요? 우정 마을 행동 강령.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제가 1호고요. 지금 현재 대학생활 중이고요. 어, 대학생이고요. 몇 살? 23살이요. 23살? 아, 어? 동안이시네요. 동안이시네요. 아니, 아니 첫 인상이 좋으시네요. 최대예요, 최대. 최대? 네. 어떤 운동 하세요? 아, 뭐 다 합니다. 네. 뭐 다 해요? 이것저것 다 해요? 아니, 줄넘기 위주로 해요. 아, 음악 줄넘기. 줄넘기 대학으로 갈 수 있구나. 이거 두 번 하는 거 뭐라 하죠? 쌩쌩이 잘해요. 네, 그거 되게 잘해요. 취미는요, 벽 페인팅 하는 걸 좀 즐겨 하고요. 아, 그래피티. 그렇게 보이세요, 진짜? 아, 네. 저의 강점은요, 요리를 좋아해요.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이 생기셔가지고. 아니, 요리를 잘하세요, 그럼? 아니, 그냥 좋아합니다. 네. 잘하지는 않으세요? 네, 고든 램지랑 친분이 있죠. 아, 어, 아, 어떻게 하셨어요? 아, 혹시나. 네. 그 정도라면. 그럼 고든 램지 분이랑 친분이 있으시면 엄청 잘하거나 엄청 심각하게 못하는 건데. 네, 일단 네네네.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요. 너무 반가워요. 다음 우리 2호 얘기해볼까? 어, 일단 제 나이는 29이야. 아, 29? 스물아홉이라고? 스물아홉이고요. 취미는 굉장히 잘하고 또 되게 좋아하는 게 농구거든요. 아. 평소에 이렇게 자주 치는 그런 운동이에요. 자주 쳐요? 농구? 네. 아, 말투 귀여워. 저만의 강점은 아무래도 이제 제 MBTI이지 않을까요? MBTI가 뭔데요? CUT예요. 아, 큐트. 아, 맞는 것 같아요. 참 좋았죠. 첫 우정은 16이었지만 29이야. 민준아. 아, 근데 이건 진짜 꼭 하고 싶었어. 내가 다 빼서. 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모님이고요.
아, 사모님이어서 사모 애들을 잘 봤군요. 헐. 우와, 우와, 진짜 큰 그림이에요. 드립을 잘 치시네. 아, 근데 저도 방금 이 생각했어요. 뭔가 나 사모 애들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도 강아지 되게, 저도 강아지 키우거든요. 네. 저 강아지 싫어요. 안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제 나이는요, 24살이고요. 내가 제일 어리구나. 취미는 뭐 딱히 없고요. 제 강점은요, 가만히 있는 게. 강점이에요? 네. 되게 얌전한 사모 애들. 지갑이 뭐예요? 직업이 겨울에 썰매 끄신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모고요. 찐 우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 열심히 우정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온 것 같아요. 1호분이랑 2호분이 굉장히 살갑게 맞이해 주셔서 그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제 성향하고 잘 맞을 것 같은 분은 몇 분 계셨는데 1호님? 1호님이 제 성향하고 좀 잘 맞지 않을까. 저는 4호고요. 4호. 나이는 28살이에요. 저는 한 살 연상을 좋아하고요. 제 직업은 그냥 그룹 사업 좀 작게 하고 있어요. 이름이 샘송이고요. 샘송이요? 네, 샘송. 저랑 같이 우정을 나눠주실 분에게 정말 여유 있는 삶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와, 멋있으시네요. 김치볶음밥은 내가 절대로 대신 잘 먹을 수 있는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 강점은 매력적인 눈빛? 약간 풀려있는데요?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다음 우리 네, 다음 오님. 오호. 오호. 몇 살 같아 보여요? 대략 한 47. 말렸어요. 아, 진짜요? 아니 직업은 뭐 같아 보여요? 그 진행시키나요 혹시? 네, 많이 진행시키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정을 쳐주신 거예요? 너무 진행시키다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아, 이해돼요. 우정이, 우정이 최고예요. 안아주고 싶네요. 앞으로 나아가야죠. 루코님, 네. 혹시 삶의 여유가 좀 많으신가요? 일단 나이는 27살이고요. 아, 다들 좀 동갑이 없네요. 아직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 대학원이 이제 곧 대학원. 체대에서 체대로. 네, 체대. 같은 학교 아니에요? 같은 학교 나온 것 같은데 후배로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딱히 말도 안 걸고 그렇게 여기서 뵙네요. 그러네요. 아, 체대면은 농구 잘하세요? 어떻게 알아셨죠? 저는 취미 맨날 농구예요. 저도 농구 엄청 좋아하는데. 아, 내일 봐요, 유코. 내일 봬요. 내일 봬요. 본인의 강점. 네. 아, 저의 강점이에요. 모든 걸 다 여유롭다. 저는 좀 반대네요. 그러면 농구할 때도 가만히 뛰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농구할 때. 엄청 열심히 뛸 필요 없이 리듬으로 상대방을 속이면 빨리 뛸 의미가 없어요. 대충 박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박자요? 박자 한 65. BPM 65. 65. 다양한 우정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저 평소에 친구 많은데도 마음 대 마음으로 지내는 친구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순수하고 퓨어하고 더 착하고 귀여운 친구를 만나보고 싶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눈에 띈 것보다 제일 궁금한 사람은 오호님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캐릭터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친구 사귀는 게 좋아해가지고 일단 여기로 왔는데 지금 이미 뭐 요트 탈 때 만나는 친구 따로 있고 집에서 파티할 때 부르는 친구 따로 있고 그렇죠. 친구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이번에는 어떤 장르의 친구를 찾죠? 더 순수하고 더 순수하고 더 간단한 퓨어한 귀여운 친구들 만나려고 딱 좋네요. 저랑 잘 어울리겠네요. 이호님. 아, 제가 왜 이러죠? 아, 진짜 죄송한데 질투 나가지고. 네, 이제 마지막. 안녕하세요, 7호고요. 잘 들었습니다. 나이는 아마 제가 여기서 막내인 것 같은데 21입니다. 막내군요. 아, 취미는 집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가끔씩 한강 드라이브. 드라이브요? 네, 드라이브. 아, 그 RC카로 탄다 들으셨는데. RC카 드라이브. 전 그렇게 고급 단어 모르고.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없어요.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의 숟가락 무슨 색깔이세요? 투명하던데. 투명? 다이아인가?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같이
청춘을 함께하고 마음이 너무 예쁜데 같이 무덤까지 끌고 갈 친구를 아 무덤까지 끌고 갈? 네.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덤까지 끌고 갈 너무 귀신이네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 친구 무서운 친구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유내가 불같은 남자 지루입니다 엄마가 집에만 있어가지고 좀 친구 좀 사귀려 해가지고 평생 갈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마을에 오게 됐습니다 사호님이었나? 네, 그분이 저한테 먼저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제 안경을 쓰고 계셨고 그래서 기억이 딱 나네요 아니요 안 보고 싶어요 서로에게 좀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올까요? 그 지루님은 그러면 사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네. 친구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나이가 47. 연세가 아, 만 7하고 만 21이구나. 어따 손가락질이야. 만 약간 꼰이 있으시네. 같이 지내다 보면은 띠띠동갑 정도는 이제 세월을 뛰어넘을 수 있어. 띠띠동갑. 이웃님은 쉴 때 주로 뭐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맞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 이웃님은 혹시 친구랑 뭐 하는 거 좋아해요? 친구가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잘 나왔는데 저는 같이 영화도 보고 아, 잠 적어 놓을게요. 잠시만. 아, 다시 얘기할게요. 네. 친구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대로 나가시면 되겠네요. 파마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자연곱슬이. 자연곱슬이시구나. 너무 예쁘게 자연곱슬이네요. 만지고 싶어요. 원래 하얀색이에요. 어, 이웃님. 이윤이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요? 와. 혹시 오호님은 어떤 사업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저 진행시키는 사업 할 때 잘 행복해요. 어떤 걸 주로 진행시키나요? 다양한 걸 진행시켰는데. 근데 언제부터 진행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태어나는 것도 진행시킨 거죠. 아, 태어날 때 딱 태어나자마자 아 진행시켜야겠다. 걸쭉하시네. 됐던 것 같아요. 이웃님은 거기 여섯 명 사람 중에 누구랑 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칠호님 느낌이신 것 같아요. 일호님도 괜찮으신 것 같고 삼호님, 오호님, 뭐 요크님 정도까지. 죄송해요. 제가 혹시 사호님 빼...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밀당 좀 하시네요. 아까부터 계속 저 쳐다보시던. 근데 찍기셨나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서로에 대한 거를 더 알기 위한 탐색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네, 이제 논쟁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래가 그려지죠? 저는 1번. 1번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중고든 사는 거는 상관없는데 내가 준 거를 팔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너무 급전이 필요해서 진짜 일생일대 위기였어요. 그럼 나한테 얘기해주고 해도 돼. 근데 약간 미안하니까. 아예 미안해하지 마. 아 그래. 저는 1번이요. 혹시 안 좋은 경험이 추억이 있어요? 있으신가요? 아 그때 아. 절교당한 게 그것 때문이었구나. 일단 제가 생일 선물로 이제 줬는 선물을 파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최근에 이런 데를 들어가 봤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누구한테 영어 사전을 선물해줬던 적이 있는데 거기 올라와 있더라고. 많이 슬프시겠어요. 냄비 자국이 혹시 있었나요? 약간 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난 무조건 1번이다 싶었어요. 아니, 저도 1번 고른 게 1호가 마음에 들어서 1번 골랐어요. 아 진짜요? 1번이어서 1번 고른 거예요. 근데 저도 2호가 마음에 들어서 1번 골랐어요. 눈이 불나. 저도 1번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내가 준 생일 선물을 버리는 것보다 저렇게 파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차라리 팔 거면 버려주세요. 저는 2번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이웃님이랑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되게 일편단심이시군요. 맞아요. 그래야 논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맞으세요. 네. 그냥 맞으세요. 네. 그냥 맞으세요. 맞으세요. 오호님. 오호님. 어떤 걸로 진행시키실 거예요? 2번으로 진행시켜. 왜죠 왜죠? 난 다른 사람 입었던 거 아니까. 다르시다. 네, 저는 그걸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저는 약간 기운 같은 걸 믿거든요. 그게 누가 입었던 건지 모르는 누가 썼던 건지 누가 썼던 건지 어디 있었던 건지 어떤 기운을 받았는지 새 제품이면요? 감사하죠 뭐. 미개봉인 채소마켓에서 새 제품도 그게 과연 미개봉일까요? 한번 진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봐.
어쨌든 간에 그 저는 2번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거는 어쨌든 그 친구도 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있는 거니까. 저는 둘 다 상관없는데 1번으로 가겠습니다. 선물 주는 것만으로도 감동 받는 스타일이라 선물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일 선물로 영어 사전을 주면 친구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의미여도 그 주는 마음으로 그 의미를. 이쿤님 너무 좋은 사람이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다 여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역시 생일 때 농구공 드릴게요. 너무 좋네요. 저도 근데 1번이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다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약간 이유로? 한정판은 몇 개 안 파니까 저런 곳에서 막 더 비싸게 줄 수도 있잖아, 친구가. 그러니까 아, 한정판만 받겠다? 비싼 돈으로 그러니까 아니, 받겠다가 아니라 수 있는 거. 그런 친구의 마음이 파는 것보단 그래도 나한테 사주는 친구가 있잖아. 근데 이호님은 채소는 뭐 좋아해요? 저 고기만 먹고 사는 사람이어서 그냥 철국밥 쉽지 않네요. 아까 고기 싫다 그랬는데 그냥 싫음. 자 1번 손 하나 둘 셋 아 갑자기 드림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럼 2번 손 난 2번이 났어. 나 1번. 나 1번. 나도 2번이 그럼 1대 6이에요 네 상관없어요. 유코님은 왜 1번이에요? 저는 노출하는 게 싫어요. 친구들에게 노출하는 게 굉장히 싫어하고 1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 아니면 같이 일하는 친구랑 동거하는 경우 저는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딱히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지금 일곳을 일투족은 굳이 같이 살아서야가 아니라 어디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보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보다 노출하는 게 더 싫어해서 아 그러니까 나도 우리도 노출을 좋아한다기보다 전 좋아해요. 아, 네, 뭐 그건 뭐 알 필요는 없었어요. 저는 만약에 4번이랑 친구가 되면은 진짜 그 1번처럼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요, 제가 2번으로 생활하게 해드릴게요. 아, 그거 더 최악인 것 같아요. 아, 4번은 진짜 불법이네요, 정말로. 아니, 1번 싫으시다 그래서 4번 싫으시죠. 제약진 분들 4호 퇴시시켜주세요. 퇴시시켜주세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 첫 마디부터 이미 비호감이었어요. 어, 기억하시네요, 우리 첫마디. 진짜. 친구랑 노출로 생활하기가 1번에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친구를 떠나서 누구한테서라도 모든 거를 노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나의 모든 일? 어,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맞아. 노출로는 솔직히 뭐 사우나도 많이 가시잖아요, 사람들. 저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어쨌든 대중적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전 자주 가요. 아니 목욕탕 자주 가. 누가 되게 일단 말투를 좀 고쳐주실래요? 오늘 말투는 건드리지 마시다. 설득되네. 그래도 2번을 골랐잖아요. 같은 편이었어요. 아니 저는 1번인데. 아까 아, 그래 1번 하세요. 아, 그래요. 자 이제 다음은 조상화를 그릴 겁니다. 이 뽑기 저기요. 네. 조작하지 마세요. 네. 그러세요. 저 안 뽑았어요. 넌 마지막으로 뽑아. 오? 재밌네요, 이 프로그램. 시로님 뭐 나왔어? 야채요. 튀김이. 전 짭이요. 우린 쭉. 그림들을 너무 잘 그리실 것 같은 두 분인 거 같네요. 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안해 하시진 않아요? 떨려요. 제가 오호님을 그려드릴게요. 근데 이건 뭐죠? 미술 일격이 아닌 좀 있으신가요? 아, 저 기가 막히죠. 아, 기가 막히죠. 제 턱 이렇게 뾰족해요? 엄청. 오, 나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코님 계속 웃으시면 저희 노출로 생활하게 합니다. 뭐예요? 밥솥이에요. Look at me. 점이 되게 많으시네. 오, 진짜 많다. 이거 뭔 일이죠? 네, 저부터 할게요. 눈이랑 코랑 입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서 못 담았어요. 그래서 그냥 글로 적었는데 아니, 근데 약간 현대미술 같아요. 포인트는 일단 어깨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뭐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약간 느낌이 머리 되게 잘 그려. 약간 저주받은 기분이라 약간
난 마음에 들어요. 예술. 아 예. 저는 이제 사모님을 그려봤는데요. 사모님의 얼굴은 선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얼굴인 것 같았어요. 아이고. 사모님이라고 하셔서 눈웃음이 좀 진하시더라고요. 눈 옆에 점도 있으시고. 저 청양고추예요. 꼬리 사모예드. 아 꼬리? 아 너무 잘 그렸어요 형님. 저기 사모 씨. 네. 한 번이라도 봐주셔야 돼요. 아 그러네요. 얼굴은 진짜 닮았어. 네. 얼굴 비슷하네. 오. 이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센스. 그런 소리 자주 들어요. 아 사모 씨. 네. 굉장하네요. 아 근데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난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어? 삼국지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그린 1호는요? 아 야수 아닌가요 야수? 네. 아 근데 저 위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다리가 절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잘못 다리 너무 매력적이게 생겼어 이 사람. 난 마음에 들어. 진짜 열심히 그려야겠다 했다가 포기하고 이 길로 왔어요. 우리 셋은 이미 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데요? 메인 4호 진행시켜. 자 일단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 그리셨어요? 이건 좀 자 설명 진행시켜. 저는 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마존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와 대체 무슨 포인트인가요? 근데... 밤 아니에요 밤? 잘 못 너 밤 까기 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수염이 맞나요? 저는 수염 없어요. 상대방 가장 예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신 거죠? 오늘? 눈이 크다. 코예요 코. 아... 돼지 코예요? 돈코예요 돈코. 부자 코. 아 코가 아, 약간 복이 많이 들어놓고 많이 들어놓고 해요. 오 의미가 나쁘는데. 다음 우리 유코님. 오오 아 귀엽다 야. 잘 그렸다. 제일 잘. 아 근데 눈에 광기가 보이는 거 같아. 웃는 게 좀 무섭긴 해. 입도 약간 조커 입이야. 그럴 때 속눈썹이 길어. 속눈썹이 엄청 예쁘시잖아요. 그리고 눈썹도 괜찮고. 근데 제일 좀 아쉬웠던 부분은 하관이 좀 잘 못 그렸어요. 하관이 좀 더 예쁘게 생기셨는데 걔네 갑자기 미안해지지 않네. 이게 저의 최대의 그림이에요. 우리 치루님 저는 좀 잘 그리고 싶었는데 어이가 없어요. 약간 상반신을 그렸어요. 최양락 선배님 그렸어요. 그... 잠깐만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근데 머리가 좀 옆에 기시더라고요. 목까지 내려오셨는데 네. 이건 거의 단발이에요 지금. 그리고 좀 점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아 점이었구나 그게. 네. 뭔가 손이 특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왼손으로 그리신 거예요? 손에 자아가 따로 있어요. 열심히 그려봤습니다. 치로님 그려봤는데요. 일단 아니. 비율에 맞지 않는 큰 머리를 그려봤고요. 아. 전 눈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 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네. 근데 조금만 수정하면 진짜 더 비슷할 것 같아요. 자고 있는 거예요? 아, 더 비슷하네요. 확실히 눈이 달라졌어요. 네. 그 다음 제가 또 이호님 그려봤어요. 이호님이요? 오! 알아요. 오! 잘 그렸죠? 이호님 너무 잘 그리셨어요. 이호님 한번 봐주세요, 직접. 진짜 잘 그렸죠? 하, 진짜 이렇게 집착되는 거야. 이게 나랑. 야, 근데 잘 그렸는데. 잘 그렸는데. 야, 그 지성이 보면 또 잘 그려. 저렇게 그릴 수 있으면. 죄송해요, 이게. 그거 사퇴해주세요. 초상화를 그려보니까 어때요, 다들 마음이? 똑같아요. 전 별로여졌어요. 그림에는 다들 소질이 없구나 싶네요. 점수 한번 적어볼까요? 네, 우리 한번. 1호님 마지막 어필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 못 느꼈었을 것 같은데 아마 되게 진짜 마음으로 착한 분들은 보여주셨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아, 로맨틱해. 4위. 다음 우리 이호님 집중할게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의 매력을 충분히 받을 것 같고요. 저에 대한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나요? 사원님은 진짜 밖에서 만나지 마세요. 그럼 안에서만 만나요? 왜 반옥 없어서 데이트 신청해요? 오이. 네, 너무 즐거웠고요. 이게 끝나더라도 뭐 나중에 다시 뭐 만날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아, 덕분. 많이 많을 수 있죠. 여덕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이호님 사랑해요. 아 굳이 안 뽑으셔도 됩니다. 네. 다들 마음에 각자 드시는 분 찾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C. 네 저도 오호님이랑 비슷한 마음이고요.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면 같이 친하게 친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저랑 친구 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해요. 자, 발표해볼까요? 이호님. 잠깐
진행시켜. 너무 한 사람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 원래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켜줄게. 오늘 보니까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선택을 했어. 마가렛도 사줄게. 영광했어.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하게 되죠? 그때 좀 정이 확 떨어졌어요. 경고. 첫 우정은 16살이었지만 지금은 29이야.